여기는 레고랜드 앞에 있는 메디니 몰이에요. 오늘 드디어 첫 레고랜드에 출격하는 날이랍니다. 너무 신나서 발걸음이 들썩들썩 하는 거 보이시죠? 저기 멀리 레고랜드 입구가 보이네요. 바로 시 라이프가 있고 저기 옆에 보이는 건 레고랜드 호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게다가 토요일이라서 사람도 부쩍부쩍 많아요. 이렇게 많아 보여도 놀이기구 마다 줄이 짧아서 금방금방 뛸 수 있어요. 게스트 센터로 가서 연간 회원권으로 교환해요. 여기에서는 좀 오래 걸렸어요. 이 놀이기구의 이름은 테크닉 트위스터 놀이기구가 모두 레고로 만들어졌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레고를 좋아하는 동생은 동생은 부품이랑 스티커를 주면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설명서도 있어야 된대요. 다음은 웨이버 레이서. 120cm가 넘으면 혼자 탈 수 있어요. 저는 혼자 탔고요. 동생은 엄마랑 탔지요. 빙글빙글 돌다 보면 시원한 물바람이 얼굴로 날아와요. 자, 이제 롤러코스터 같이 생긴 레고 레이서를 타러 갑니다. 들어가면서 손소독도 했어요. 이 놀이 기구의 정식 이름은 The Great Lego Racer VR. 쓰고 타는 롤러코스터는 간이 코 안이 드니까 조심하세요. 하지만 또 타고 싶었어요. 이제 레고로 만든 미니랜드로 가요. 여기엔 세계 유명한 건축물을 레고로 만들어서 아기자기한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엄마랑 아빠가 더 신나서 구경을 하셨어요. 저렇게 많은 레고는 다 어디서 왔을까 궁금했답니다. 실제로 백고동 소리와 갈매기가 끼룩끼룩 소리를 내고 있어요. 여기는 싱가포르 머라이언 동상이 있고 아직 싱가포르를 가보지 않았는데 미리 가본 느낌이었어요. 이건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중국의 자금성도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물대포를 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마치는 장난도 치고요. 레고랜드를 여기저기 둘러보기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드디어 닌자고! 닌자고 게임은 오늘 제일 기대되는 곳이었어요. 동생들이랑 점수 내기를 했거든요. 여기는 정말 인기가 많아요. 다른 곳에선 줄을 안 섰는데 여기에서는 10분 정도 줄을 섰어요. 손을 어떻게 뻗어야 잘 맞출 수 있는지 연습도 하고요. 두근두근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답니다. 3D 안경을 쓰고 화면에 보이는 적들에게 포탄을 마구마구 날려줍니다. 여기는 다이노 아일랜드. 한번 타러 가볼까요? 여기선 비옷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주 천천히 올라가서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젖었어요. 아, 관람탑을 탔어요. 레고랜드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저기 우리가 좀 전에 신나게 놀고 왔던 닌자고가 보이네요. 동생이 12만 점이나 내서 1등을 했어요. 다음엔 제가 꼭 1등을 하고 말 거예요. 저기 보이는 워터파크를 얻는 가봐야겠죠? 워터파크에 도착하니 날씨가 갑자기 흐려졌어요. 엄마는 날씨가 흐려서 얼굴은 안 타겠다고 좋아하셨어요. 한국은 지금 겨울인데 여기에서 또 물놀이를 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저랑 동생은 물놀이 대장이거든요. 뉴스프레네 온 레고 조각이 둥둥 떠나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파도풀에서는 간간히 신나게 춤추는 공연도 했어요.
카드풀은 구명 조끼를 입고 들어가야 하는데 주변에 보이는 조끼를 아무거나 입으면 됩니다. 모두 무료예요. 슬라이드를 가는 길에는 이렇게 배를 띄우며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슬라이드는 107cm만 넘으면 모두 탈 수 있었어요. 몇 분밖에 못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두 쫓겨났어요. 비가 조금 멈추길 기다리면서 레고랜드 상점에서 구경도 하고요. 기다리다 보니 직원들이 저렇게 커다란 파라솔로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어요.